연세대 수리논술을 강의하는 한철규입니다. 이번에 연세대가 수리논술에서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변화에서 기회로. 이 변화가 여러분한테는 이제 기회가 된다. 전부 다 바꿨어요. 자, 제일 첫 번째가 최저등급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보통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졌는데 이 최저등급 때문에 3분의 2 정도는 탈락됐다고 봐야 돼요. 100명 교실에 뭐 한 20명 앉아있다. 이제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연세대는 최저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연세대가 난리를 쳤습니다. 최저등급을 폐지했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위기이자 기회다. 왜냐하면 일단 연세대 최저등급을 폐지를 하면 경쟁률이 제 생각에는 한양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대 1까지 치솟지 않겠는가. 한양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위기는 위기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도전할 수 있다. 기회가 됐다 이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나한테도 기회가 왔다. 100대 1의 경쟁률을 구성할 때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또 수학은 강한데 국어라든지 영어의 약점을 가져가지고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했던 학생들, 이 학생들도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이과는 국어의 약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최저등급 때문에 수학 실력에 비해서 연세대 시험 자체를 못 봤던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만들겠지만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시험 일자가 바뀌었어요. 수능 전으로 온 거죠. 지금 대부분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건국대인데 건국대가 수능 전이었다가 수능 후로 갔죠. 그러니까 수능 후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연세대가 역행한 거야. 10월 13일 예정인데 수능 한 달 전이죠. 그러면 대비 기간이 짧아지고 또 수능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죠. 그런데 이게 의외성을 갖습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작년에 이제 저한테 논술 듣던 학생이에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 연습 삼아서 시험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합격하는 거야.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편안하게 봐라. 제가 이제 네 개의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왔잖아. 기회가 왔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가장 큰 변화예요. 연세대 수리 논술이 엄청 쉬워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논술을 보러 연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온 거야.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야. 그게 저 안 믿었거든요. 저도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대 논술 문제 사상 가장 쉽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가 교과 외 출제로 교과부에게 정원을 10여 명 감축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이 여파가 아니겠는가. 연대 논술 문제 구성과 난이도의 변화가 왔는데 먼저 문제 유형이 2년 전부터 3세트 9문제 유형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3세트 9문제로 나눠지게 되면 문제를 잘게 자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자, 두 번째, 출제를 작년에 기하와 벡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원에서 출제했어요. 또 미적분을 출제했는데 이건 적분에서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는 경우에서 문제를 냈어요. 골고루 단원별 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저등급을 폐지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논술의 난이도가 엄청 쉬워졌다는 거예요. 연대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를 읽고 이게 무슨 문제지?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모든 학교 한 20여 군데가 되는데 가장 난도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제 다른 대학하고 수준이 비슷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연대 수리 논술 평가 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심지어 변별력이 너무 낮다. 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쉬워졌다. 풀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풀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풀 수 있게 됐다는 건 기회죠. 단점도 있죠.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예요. 더군다나 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수학 수준이 높죠. 그런데 이게 의외성을 가져요. 논술을 지도해보면 항상 잘 풀어. 잘 푸는 애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논술 보러 가서 전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의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학이 5등급이 나온 거야. 인하대 합격했어요. 심지어 작년에 평상시 논술을 듣던 학생이 아닌데 파이널 체크를 할 때 어떤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경희대를 지원했는데 경희대는 항상 문제 유형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도형, 특히 넓이를 가지고 식을 만들게 해서 미분을 해서 최대 최소 찾게 하는 이런 유형이 경희대의 정형화된 스타일이에요. 그거 몇 개 연습하고 가서 합격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요. 수학 실력이 좋은 학생이 꼭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 의외성이 무지하게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것이 합격을 결정짓느냐면 감점 싸움이에요. 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감점 싸움이다.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정의를 안 했다든지 어떤 부등식을 처리할 때 그 이유를 들지 않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 적응이 된 학생들 수능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서술형이 아니니까 자기 혼자 마음속에서 미지수도 결정하고 혼자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표현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를 표현을 안 해주면 수리 논술이라는 것은 단계별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안 해갖고 들어와. 저 혼자 마음속에서만 정해. 이게 전부 감점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지면요. 첨삭이라든지 또 연습을 통해가지고 감점 요인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 훈련을 잘하면 의외성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연대 수리 논술을 준비할 때 올해는 이 감점 싸움이라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정의, 그 다음에 부등식 처리 여러 가지 단계별로 식을 어느 부분까지는 생략해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는 써줘야 되는지 수리 논술을 항상 단계별 점수를 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지도받아야 됩니다. 자, 연대가 또 하나의 변화를 갖고 왔는데 모의 논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모의 논술이요. 모의 논술하고 같은 유형으로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요. 모의 논술은 뻥이죠. 가짜. 그리고 실제 그 논술 문제는 전혀 다른 데서 내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희대 같은 데는 모의 논술에 비교적 충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인하대 같은 데.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데는 모의 논술은 무지하게 쉬워요. 근데 실제 논술은 또 딴 게 나옵니다. 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연세대는요. 모의 논술을 처음으로 실시해요.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5월 24일이 모의 논술 날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모의 논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습 대비가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 논술 문제는 예상 문제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또 시중에 교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이 다른 대학의 기출 문제 중에서 모의 논술과 유사한 형태들 이거를 골라 푸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 논술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보고 예상 문제 또는 타 대학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단기 대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연세대를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최저등급이 폐지됐다는 얘기를 듣고 연세대 준비를 하려고 한 학생들은 모의 논술을 보고 그 다음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모의 논술에서 나오는 문제의 난이도나 출제의 유형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고 집중적으로 단기 대비해라. 지금 5월 24일이면요. 10월 13일이 시험이니까 4개월 이상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단기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 수리 논술의 네 가지 변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다. 또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시보다 높게 지원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거죠. 이 대박 찬스가 있다. 염두에 두시고 연세대에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